안철수와 유승민을 지지했던 정치 성향 920만 표를 가져와야 합니다. 그 920만 표 우리 셋 중에 누가 가져올 수 있습니까? 아재의 성주의 아들 진태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구와 경북의 광운동주 여러분, 온통 저희 자유한국당의 역사 왜곡 프레임만 씌우고 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우리 당의 훌륭한 당대표, 훌륭한 최고위원들을 뽑아서 이제 다 같이 함께 싸웁시다. 함께 해 주십시오, 여러분! 안보는 실종되고, 민생은 파탄되고, 비핵화는 오리무중인데도 국민 여러분,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보수 우파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서 제가 반드시 살아나야 하겠습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을 적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적폐입니까? 누가 적폐입니까? 누가 적폐입니까? 문재인이 적폐입니까? 우리 자유한국당이 적폐입니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했습니까? 거기다가 이곳 출신 전직 대통령 두 분은 지금 그 고초를 겪고 계십니다. 촛불에 놀라 다 도망갈 때 끝까지 당을 지킨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어디를 가나 김진태를 이렇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민심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보십니까? 실제 이번 대구 합동연설회 행사장은 3,500석 정도 규모인데 이 가운데 절반가량을 김진태 후보 지지자들이 채웠습니다. 최근 5.18 망원 사태로 한국당을 향한 비판이 거세지자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극우 성향 지지자들이 결집한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그러나 국민 여론은 냉담합니다. 오늘 나온 한 여론조사에선 망원 사태 일주일 만에 지지율이 3%포인트 이상 떨어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바로 민심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언론은 아무리 외면해도 이제는 더 이상 막을 수 없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TK 지역의 언론은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있는 그대로 보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망원 사태 일주일 만에 지지율이 3%포인트 이상 떨어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합동연설에 또 토론회가 거듭될수록 더 확실해질 겁니다.